기계의 구성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시면은 자동 출입국 심사와 해서 지하철 개차구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고 길쭉한 이런 뭐 막대기도 좀 올라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통로가 세 개인 경우입니다. 세 개인 경우에 이렇게 기계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체계인데 이 비슷한 형태로 아마 일단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신원 인식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신원 인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개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죠. 신장, 키, 체중, 그리고 홍채문 혹은 지문 혹은 성문. 성문은 이제 보이스 프린트라고 해서 사람의 음성마다 다 고유한 문양이 있죠. 그리고 또 손바닥에 혈관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인을 신원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을 측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여기 이 두 개의 막대 여기다가 어떤 뭐 초음파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통과하는 사람의 신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닥에 저울을 설치를 하면 그 사람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은 엑스레이를 통과시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어떤 엑스레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람은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외투를 벗고. 보통 이제 외투를 벗잖아요. 다 출입국 그 통과할 때 어디라나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보딩 패스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외투를 벗고 지나가면서 신장과 체중을, 그리고 하나를 더 측정을 하는 걸로 하죠. 뭐냐니까 체형을 측정하는 걸로 합시다. 체형 측정은 이제 3D 카메라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3D 카메라. 근데 3D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두 대 이상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각도에서 촬영. 그러면은 이런 기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막대기 길쭉하게 올라와 있는 이 두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카메라 설치를 해서 가운데를 통과하는 사람을 투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체형을 뽑을 수 있겠죠. 두 대를 하거나 만약 밑에까지 해서 세 대, 네 대를 설치를 하거나 해서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각도를 하면은 체형은 결국 그 사람의 머리와 머리대 머리대, 팔, 다리, 몸통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체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장, 체중, 체형,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어느 개인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홍채문과 지문과 성문, 손바닥 혈관. 도 있는데 지문은 이미 그 저기 우리나라의 법무부에 등록들이 돼 있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 지문이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과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공항을 간 거예요. 공항을 가서 어디 뭐 태국을 가겠다. 거기서 태국을 가기 위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굳이 이런 등록 절차 없이 지문을 갖다 대는 것으로 해서 지문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지문 인식을 통해서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의 법무부 DB에 연결해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죠. 신원 확인하고, 그리고 법무부 DB에 지문 인식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얼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등록을 발급받았으면 얼굴 사진이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무부 DB에서 지문과 얼굴, 그죠? 이 두 개를 조화해야 하는 방법을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전자여권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본인 확인해서 통과가 가능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홍채문양이라든가 혹은 성문, 보이스 프린트죠. 손바닥 혈관,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손바닥 혈관을 이용하고 있죠. 아마 인천공항도 그 같은 시스템을 쓸 겁니다. 손바닥을 대면 손을 관통하고 있는 혈관의 문양이죠. 문양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본인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추가 정보를 등록, 추가 정보 등록. 추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손바닥이라든가 혹은 몸통의 비율이죠. 체형이죠. 체형, 신장, 체중 등을 등록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하면은 기존의 어떤 출입국 심사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엄격한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거는 신장, 각종의 개척기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개척기기로부터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잖아요. 데이터 전송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의 포맷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데이터 포맷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통신 메커니즘, 통신 방식은 뭘로 할 것인지, 무선으로 할 것인지, 유선으로 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유선이 되게 안전하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우리는 무선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무선 더하기 암호화 메커니즘, 암호화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통신신호를 가로챈다 하더라도 그 해독이 불가능한 그러한 형태를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하는데, 이 내용은 혹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립토그래피 수업 있죠. 오픈에시 캠퍼스에 아마 중등 3년차, 4년차 정도 이 정도에서 아마 크립토그래피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중급 3, 4년차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중급 시스템 공학,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링크가 안 되어 있나 보군요. 우리가 암호학 수업 공부를 강좌를 하나 진행을 했었죠. 블록체인을 넘어서는 그러한 형태의 수업이 있었는데 링크를 제가 안 걸어둔 모양입니다. 여기 안 보이네요. 오케이, 클라우드 노타이얼 여기 있군요. 요 크립토그래피 이제 대학 중등 4년차에서 대학 과정 여기 요 크립토그래피 수업하고 스페이스웨이 기초 여기에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암호화 메커니즘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블록체인에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각종 커버들이 어떤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은 무선으로 크립토그래피 방식으로 하는 걸 하고, 데이터 포맷은 가장 기본적인 게 JSON이잖아요. JSON 포맷으로 전달하는 걸 하고, 그리고 개측기기잖아요. 개측기기의 제어 모듈, 개측기기 각각의 제어 모듈 코딩은 러스트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러스트로 하거나, 러스트 아니면은 C로 하거나 아니면 자바로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러스트가 가장 진보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가장 깔끔합니다. 속도도 C에 못지않고 자바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러스트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로 하드웨어는 제어하는 걸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통신 모듈들이 다 있어요. 뭐 엘릭스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하드웨어를 제작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하드웨어의 사양이라든가 스펙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스펙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가상의 하드웨어를 세팅을 할 겁니다. 가상의 카메라, 가상의 카메라와 가상의 지문 인식기라든가 가상의 성문 인식기를 만들어서 그 가상의 그런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전송을 받는 거, 그걸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나중에 실제 이 시뮬레이션이 잘 동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실제 그러한 기기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